안녕하세요. 오늘 유성구청에서 진행하는 힐링 캠프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세팅 중에 있습니다. 잠시세요 이제. 고수 만들기 세팅 중에 있고요. 저 앞에 있는 제 아로마를 대피 중에 있습니다. 아, 신기해. 롤러. 이게 제라늄입니다. 아, 이거 스웨트네. 이었습니다. 살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한다는 향이죠. 프랑킨센스를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혹시 이거를 뭐 냄새 맡거나 할 때 잃어버릴 수 있어서 이거를 옆에다가 두고 없어질 때 바로 뿌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힐링 아로마 시간으로 오늘 아로마 향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미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분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로즈마리 키우신 분 계시나요? 그런 허브에 추출된 향기를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그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이 토탈 모든 것들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힐링 캠프에 오셨으니까 치유해야죠. 향기로 치유하러 오신 거죠. 잠재의식향 15가지가 호리병에 시향지에 꽂혀서 이렇게 꽂혀 있어요. 저기 한번 보시면 저 뒤에 꽂혀 있는 시향지를 꺼내서 향기를 맡아보시고 네 개를 선택해서 여러분 그 메모장에다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향은 동그라미. 동그라미층 이 향은 세 방울을 넣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한 방울씩 넣기예요. 저희가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여기 먼저 일어서 가지고 저기. 네, 네 가지 향을 선택하시고요. 네, 향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고 또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넣어드릴게요. 제일 좋았던 향 어떤 거였어요? 5번. 5번이요? 5번만 3방울 넣고 나머지 한 방울씩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메모지 갖고 계셔야 돼요. 이제 회의를 할 건데 메모지를 잃어버리면 뭘 들으셨는지 모르니까. 네. 아까 향으로 네 가지 메모지를 이제 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한 번 덜 만드시긴 했지만 여러분이 메모장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건데 혹시 1번을 고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1번 현재의 스트레스 상태예요. 여러분이 뭔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거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막 할 게 너무 많거나 현재의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괜찮아요. 사람으로서 누구나 이 스트레스를 받아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2번 고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상처가 너무 깊어요. 왜 그랬어요? 가슴 속에 못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빼고 싶어도 안 빠지고 생각만 하면 울고 싶고 눈물이 나는 그 잔하게 쓰레기 쓰레기 오는 그 아픔 그거 우리 마음의 상처라고 부르거든요. 육체적인 상처는 치료하면 되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간대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내 인생이 망가져.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빨리 내 모습을 빼듯이 다 빼가지고 버려야 돼.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향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여러분이 고르신 2번을 고르신 이 향기를 맡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아까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였던 것처럼 행복해져요. 아, 난 귀한 사람이야. 난 행복한 사람이야. 그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상처가 치료된대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네. 네, 다 높으시군요. 지금 레몬글래스 고르신 2번을 고르시는 분은 앞으로 레몬글래스를 껴안고 사세요. 자, 3번 고르신 분. 사이코. 근데 이제 사이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인자가 되거나 다른 분야는 다른 분들은 스티븐 잡스. 네.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사이코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남보다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술가 중에 화가 중에 이 사이코가 한 명 있어요. 피카소. 티트리를 고르신 분의 특징은 사람을 바라볼 때 한 각도로 보지 않는다. 다양한 각도로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성공할 분들이고 어떤 리더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티트리를 고르신 분들입니다. 자, 4번 고르신 분, 이분들은 8차원입니다. 8차원 하시는 분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이상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만약 10명 중에 9명이 그 한 분을 은다시키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분이 9명을 왕따시켜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똑똑하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각도,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는 신성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어디에 많냐면 절에 많아요. 네. 자, 5번 고르신 분. 이분들은 호흡기가 약해서 숨 쉬는 곳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 카제풋 향기를 맡으면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카제풋을 고르신 거예요. 평상시에 숨이 짧거나 답답해서 어디를 많이 치냐면 가습을 치시는 분들 한번 쳐볼까요? 여기 조심히 시원할 거예요. 여기는 흉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흉선이 뭐냐면은 림프가 알죠? 림프가 암세포도 제거하고 세균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박테리아도 제거하고 우리 몸으로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게 바로 림프구예요. 이 림프들을 건강한 림프는 내보내고 70% 병든 림프는 제거하는 곳이 흉선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하면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자꾸 내려앉잖아요. 이렇게 말리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70%의 제거해야 되는 림프구들을 살려 내보내버려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다가 내 관절을 공격하면 루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고 내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 건선을 일으키고 내 머리카락을 공격하면 원형 탈모를 일으키고 내 혈액을 공격하거나 또는 내 장을 공격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켜요. 자가 면역 질환은 약이 없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이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건강한 림프구들만 내보내는 의사가 어디 있다고요? 흉선. 자, 들겠습니다. 흉선. 자, 의사를 살리겠습니다. 이 흉선을 살려놓으면 알아서 건강한 림프들만 살려내보내서 내 몸에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 죽은세포, 노화세포를 다 제거해서 그냥 바람만 봐도 예뻐요. 어깨가 무거우시죠? 떠나고 싶죠? 가방 싸놨죠? 근데 그 가방을 못 끌고 나가죠? 그 왜냐면 내 어깨 다 곰새마리가 남편하고 새끼들이거든. 지금 힐링이 되게 필요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사항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폐경이 오셨거나 성향이 남성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은데 여자가 안 되거나 정말 남자이거나 남자들 이 약을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이 호르몬이 어떤 변동이 생기냐면 여자의 난소에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내가 누구로 변해? 여자가 남자예요? 그게 남자예요. 요새 남자들은 과격해지는데 여자들은 짜증을 막 부려왔대. 7번 고르신 분. 없죠. 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까. 7번을 고르셨다는 건 뭐냐면 카오마의 점원을 고르신 분들의 특징은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초월했어요. 이런 분들이 어디 요가하는 분들, 명상하는 분들이 이 향을 좋아해요.
건강을 위해서 늘 음식을 가려 드시고 밖에서 파는 콩 뭐죠? 그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 왜 슈퍼에서 팔잖아요. 이런 거 안 드시는 분. 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하시군요.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왜 건강을 한번 잃으셨나요? 글쎄요. 자신이 아직 없, 건강에 자신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 많이 아프셨구나. 보통 신부님이나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양을 많이 모르시는데, 13번. 혹시 폐경이. 네, 그렇군요. 갱년기가 막 오기 시작했죠. 젊은 분들은 생리통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예요. 14번 고르신 분. 많을 것 같은데, 14번. 마디마디가 아프신 분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지금. 온몸이 다 아파요. 15번 고르신 분. 네, 살을 빼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일찍 마르시는데, 어디 살 뺄 데가 있다고. 예전처럼 몸이 이렇게 예쁘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폐출이 애쉬운슐의 특징이 향기를 맡으면 식욕이 억제돼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살 빼기 할 비만 관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애쉬운슐이 바로 폐출이 애쉬운슐 오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잠재식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테라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후광을 통해서 치유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향수 만드셨잖아요. 자기 만드셨죠? 충분히 많이 흔들었죠? 수정시켰죠? 자 이제 해가지고 여기 맥대는 곳 여기 한번 뿌려볼까요? 자 뿌리겠습니다. 칙칙 뿌리세요. 열나게 비비세요. 열나게. 왜냐면 이 에탄올 향 냄새가 사라져야 되니까 열나게 비비세요. 왜냐면 따뜻해야 체온이 올라가야 이 에탄올 냄새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애쉬운슐 네 가지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해요. 얘가 난 좋아. 얼굴을 만드는 무슨 피부가 아니고 근육이. 모기의 깃대제 만든 거예요. 모기들이 내 몸에 얼씬 못하게 뿌리고 나가면 모기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바르느냐면 모기 물리거나 머리 물리면 간지럽고 아프잖아요. 그 부위만 꼭 찔러서 문질러서 바르시는 거예요.